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N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는 별로 좋지 않죠? 네, PNT 뭐 수주 잔고가 많고 뭐 기업이 좋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거야라는 것들도 알고는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 2분기에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당연히 매출액도 조금 더 적게 나왔어요. 대신에 얘네가 3, 4분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나오나 봅니다. 얘랑 합쳐도 거의 한 720이고 720을 뺀다라고 해도 대충 한1000 정도가 되죠. 1000억 정도를 하반기에 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분기, 4분기에 각각 막 500억씩 벌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우리가 예상, 물론 이게 연도별 실적, 이 영업이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르는 거니까, HTS에 나와 있는 요거 믿을 수밖에 없겠죠? 매출액은 두 배가 되는 거고, 영업이익도 한두 배가 조금 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요거를 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요두개 합쳐서 남은 것이 한 천이기 때문에, 대충 요거 이렇게 뿜빠이 한다라고 하면은, 분기당 이제 500억 정도씩은 벌겠구나. 그러면, 2분기보다는 더 많이 보겠는데, 3분기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라갔고,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려고 하면 또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네, 7월달, 8월달, 9월달이 돼야지 3분기 실적이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돼야지 4분기 실적인데, 3분기 실적은 이때 나올 거고, 4분기 실적은 내년 1, 2월달에 나올 거니까, 2월달? 네, 요 정도쯤에 나올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오류가 있다. 올라갔으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얘가 특별하게 어떤 뉴스를 보여준다든지 개별적인 호재 뉴스라든지 2차전지 시장의 전반적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 이것들이 매년 매달 매일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눌리는 구간 라인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니까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고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이 라인이죠. 예, 이 라인이기 때문에 저점에 이거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게 뭐라고 했죠? 요게 이전에 형성됐던 여기, 아이고, 이전에 형성됐던 요 라인의 반등폭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들의 반등폭. 그래서 그 반등폭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서는 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저점 전도 떨어져 갖고 저가가 여기서 형성되면 우리는 매도를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일단은 1차적인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근데 이 반등이라는 것이 여기를 돌파하는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얘는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 이 구간이 요 모습이 연출되겠죠. 물론 그게 여기까지 와서 반등 나서 저항받고 눌릴 때 여기를 지켜줄 수도 있어요. 왜? 시간을 끌면은 60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60일선을 이중 바닥으로 만들고 여기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허브경제TV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요. 댓글 같은 경우는 댓글 안에 링크가 있죠?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셔야지 저희랑 같이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건데 설마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이거를 가져갈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너무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과했던 거고, 여러분들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노력이 뭐예요? 클릭 두 번만 해달라는 얘기죠. 영상 보면서 클릭하면 끝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챙겨가는 거니까, 다음으로 미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